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 뭐냐? 하나솔루션이란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좀 나왔는데 요걸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요런 뉴스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료 체험 6기도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 이번 주는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거예요. 미리미리 좀 신청해 놓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라인에 좀 확인이 될 거니까 그거 그대로 유지해 갖고 등록해 주시고 체험 신청이라고 말씀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인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차지했다 이런 부분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 24.1%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4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갔다.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20.6%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으로 해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솔루션은요, 큐피크 듀오 시리즈를 앞세워 갖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했고요.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요, 한국 하나 큐시의 고유 기술인 컨텐듀어 Z 기술을 좀 적용을 한 거죠. 태양전지 사이 간격을 줄이고요. 최대 출력을 최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회사는 최대 출력 590W 정도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신미성을 좀 강조한 또 큐피크 듀오 블랙을 좀 출시했었던 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품질 관리에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품질검사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세계적 검증기관이 TUV 라인란드 태양광 모듈 품질검사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을 했죠.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전문 검증기관인 PVELE 실시했던 태양광 모듈 신뢰성 평가에서 6년 연속 탑 퍼포머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4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데 높은 브랜드 파워를 뭐 재확인을 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위상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좋은 이슈이죠. 근데 이제 너무 반복된 이슈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위에서 물러났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좋은 건데 그 좋다라는 부분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하나그룹이 블록체인에 꽂혔다. 뭐 계열사를 통해서 블록체인 투자에 나선 하나그룹은 후기자 김동과 하나솔루션 사장이 직접 미국에 찾아 나가서 대형 블록체인 펀드를 접촉하고요. 투자를 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난달 직접 미국에 찾아가 복수의 블록체인 펀드를 접촉을 했고요. 앤드리슨 호로워치 등 뭐 대형 펀드들로 미팅 리스트를 포함이 되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좀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제한된 투자 규모는 수백억대 정도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투자가 건당 100억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다수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투자용 실리콘밸리로 유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가상자산 배처 펀드를 조성해서 다시 한 차례 유명세를 좀 탔던 부분이고요.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솔라나 자금 조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투자자 잠재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동완 사장을 통해서 하나그룹이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뭐 직접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그룹으로서는 복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다양한 투자 자금 조달 루트를 확보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도 기대가 될 수 있다. 뭐 그룹 차원에서 미래 사업 중에 하나로 점지고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을 고도화하는데 해외 선진 펀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은 뭐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조금 두지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그 옆으로 또는 그 밑으로 또는 그 뒤로 해갖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솔루션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산업이 뭐 선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수소 경제가 언급이 되면서 수소에 투자를 했던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일단 QCL이 미국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뭐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4년 연속 3년 연속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못하면은 욕을 먹는 못하면은 악재로 반영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뭐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3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봤던 자리 좀 깔끔하게 이탈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은 뭐 이탈하기보다는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일단은 여기서는 뭐 우리가 도망가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막 겁먹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막 이런 데서 들어갔는데 살짝 떨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도망쳐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이벤트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4 이벤트 4월 이벤트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12개월에 120만원 거기다가 방송반인데 단기 매매 체험권도 저희가 증정을 해 드릴 겁니다. 요거 하셔갖고 뭐 단기 매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존버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뭐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권인데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익을 조금 더 키워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자세하게 뭐 영상으로 다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